아, 다르다 달라. 김진영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헤이진이 저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목소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헤이진이 목소리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이거 같아요. 영업 노하우 아닙니까 이거? 이 목소리를 흉내내면 선생님도 많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유아 교육 과에 있는 친구들이 SNS로 많이 물어봐요. 콘텐츠나 이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지나 네네네네네네 인사법을 한번 배워볼까 우리도 같이 그러면? 그럴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하시는지 아이들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제 헤이 진이고 여기는 이제 헤이 끼니. 헤이 끼니. 한 끼, 두 끼, 제일 중요하니까. 나 헤이 규니. 헤이 규니. 이렇게 할게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죠? 밝은 표정으로 안녕! 안녕! 헤이 진이의 진이입니다. 헤이 끼니의 끼니. 헤이 규니의 규니. 와! 여러분 안녕. 헤이 규니예요. 안녕. 약간 그건 펭수 목소리 아닙니까? 펭수 아니야. 약간인데. 두 분 다 워낙 텐션이 높으셔서 그런지. 아 그래 괜찮아요.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엄청 잘하시는. 아 이거 오래 못 가요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끝이에요. 친구들 안녕. 오래야 못 하겠어. 진짜 김미 씨도 역시 하면 안 되네요. 하셨네요.